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포항과 경주, 울산 지역 국회의원 9명과 경북도지사, 울산시장이 공동 서명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은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와 울산시가 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1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과 함께 세금 감면,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